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2021년에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 생활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도시민을 위해서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제공을 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6개월 이내에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시행하는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2019년에 진행되었던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참가자에게 최대 6개월간 농촌 체험마을 또는 귀농인의 집에서 주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귀농귀촌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지역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고 지역별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 월 30만원씩 연수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숙소는 무료 제공이고 생활비와 식비는 개인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일손돕기와 영농실습을 할 수 있는 농촌 체험활동이 첫 번째고요. 마을 가꾸기와 지역 간담회를 하는 주민화합 활동이 두 번째고요. 선도농가와 선배 귀농인을 만날 수 있는 현장 견학이 세 번째예요.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지원 대상은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 구직자와 40대 이직 희망자, 5060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하신 운영 마을에서 전화 또는 영상 면접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면접에서는 귀농귀촌의 준비 정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지, 그리고 귀농귀촌 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귀농귀촌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겠지만 프로그램 참여 의지와 그리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귀농귀촌 하려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촌에 미리 살아보는 것도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월 15일 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30만원을 준다고 해요. 숙소도 무료고 따로 이렇게 교육비를 낼 필요도 없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배 귀농인들도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선도농가 현장 견학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시골의 주민분들과 화합 활동도 있으니까 시골에서 살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체험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신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신청이 안 되고요. 그 타 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평소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었던 지역이 있으시면 그 지역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귀농귀촌 관심 있으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귀농귀촌을 실행하고 있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각 지역별로 이런 활동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해요. 앞으로도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도 나오면 저도 발빠르게 소식 알려드릴게요. 당장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먹기는 힘들잖아요. 약간 겁도 나고 그래서 이런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 방법 영상 마지막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봐주시고요. 이상으로 달그닥TV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